네, 송경호지 감독님. 예. 국민들이 검찰을 무서워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오면 불편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 예전에 뭐 과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지기도 하고, 실체 일반적으로 정의가 드러나지 검찰이 않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검찰의 주요 방침으로 세웠던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고 주구장창 1년 반 이상 야당을 겨냥한 수사. 그 야당을 겨냥한 수사가 야당을 싫어하는 뭐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무당층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반 이해관계가 없을 텐데 검찰은 무서운 존재야. 두려운 존재야. 뭔가 나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검찰권 행사를 아무튼 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바람이 불면 풀은 잠시 녹는 듯하지만 민심의 역풍이 불면 그 풀은 거세게 다시 일어선다는 것도 그런 혹시 역사적 이치랄까 그런 걸좀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송 검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니까 지검장 그만두면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형사법 집행을 담당하는 이 입장에서 의원님의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판사직을 벗고 뭐 청와대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한 거지 한 20몇 년 됐는데요. 예. 검찰개혁을 얘기한 것도 한 20여 년 되고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특히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내 경험으로는 검찰이라는 칼날로 절대로 정적을 쓰러뜨릴 수 없다. 정적을 쓰러뜨리는 것은 정치인 정치가를 쓰러뜨리는 것은 국민의 민심뿐이다. 라는 것을 내가 살아오면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경험으로 획득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 질문. 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 제가 15초 말씀드리는 남았어요. 거는 자, 요거 듣고 얘기하세요. 전제 요거 듣고. 사실을 질문으로 하시는 이거 것이 듣고 부적절하다. 얘기하세요. 송지검장. 예. 6초 됐어요. 6초. 오늘 내가 뭐 마이크 꺼지고 오늘 내가 느낀 점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역시 여당이요, 특히 검사 출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야당의 불리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정리돼. 마치 뭐 짜고 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리된 답변을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진정어린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송지검장 제대로 답변한 게 없어요. 방금과 같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최고로 가장 놀랬던 장면, 요 얘기만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지검장의 아주 검찰의 오랜 선배인 우리 소병철 간사께서 송지검장과 검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는데 방금처럼 말을 끊고 본인의 준비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선배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송지검장이 갖고 있는 도대체 민심이라는 역풍,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검찰로는 나를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명한 교훈을 잘 알고는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오늘 국가 또또 좀 예, 한두 시간 이해해 주시죠.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이 의원님, 들고 제가 잠깐만, 검사장, 예, 5초가 잠깐만 부과했어요. 주세요. 좀 내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송 지검장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다른 견해와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잊어먹지 마시고 내가 오늘 드렸던 민심과 검품과 진짜 민풍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검사님 답변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조수진.